로버트 기요사키의 두 번째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할게요. 1994년 기요사키는 47의 나이에 은퇴를 했고 재산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앞지르며 저절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낙을 심는 것과도 같으면 오랫동안 꾸준히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물을 줄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땅속 깊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1923년 증시 붕괴와 대공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만 초점을 맞출 뿐 가장 큰 재산인 교육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고 해요. 금융 지식이 없다면 돈은 얼마 안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으느냐입니다. 가난한 복권 당첨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가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이미 아는 사실이지요. 기요사키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또는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요사키는 어린 시절 부자 아버지가 해준 충고를 그대로 들려준다고 말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교육을 많이 받은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반면 부자 아버지는 돈에 대한 지식을 더 강조했어요. 첫 번째 규칙,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 패턴에 대하여 설명해 볼게요. 우선 이것이 바로 자산의 현금흐름 패턴입니다. 위쪽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 즉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측정합니다. 아래쪽은 대차대조표로 자산과 부채의 대차를 비교합니다. 이건 바로 부채의 현금흐름 패턴입니다. 자산은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에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라고 언급합니다. 부자가 되고 가진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가난한 이들, 중산층, 그리고 부자들의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소비도 늘기 때문입니다. 기요사키는 돈에 관한 지식 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도 나중에는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교육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신혼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젊은 신혼부부에게 소득이 증가하자 그들은 꿈꾸던 집을 사요. 새 집을 사고 나면 이제 재산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내야 되지요. 그리고 새 차를 사고 새 가구와 살림살이를 구입해 새 집을 단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뜨면 부채 부문에서 주택용자와 신용카드 빚이 꽉 차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부채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제 생쥐레 이스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곧이어 아기가 태어나고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됩니다. 소득이 늘면서 세금도 늘어납니다. 가난한 아버지의 재정 상태와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볼게요.
결론은 간단한 법칙들을 기억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결국 두 번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사야 된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재산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오늘 배운 두 번째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